우선 이제 식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나무나 식물의 이름의 유래를 아는 것이 그 나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나무의 이름의 유래는 원래는 서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서목은 서쪽에 사는 나무, 근데 이제 그 나무를 서나무라고 부르다가 우리가 소나무 그러면 발음하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하기 좋은 서나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이제 유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나무하고 헷갈리지 않는 부분도 있겠네요. 서나무하고 소나무인가? 소나무하고 소나무인가? 서나무인가? 서나무, 서나무. 그 이제 소나무. 음수성 나무인데 이 서나무는 대부분의 음수성 나무들은 이 참나무보다 키가 작은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떼죽나무라든가 쪽동백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이제 그 음수성 나무인데 참나무보다 크지 못하니까 음지에 굉장히 강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참나무보다도 더 크게 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수인 나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이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사실 많은 나무들이 피곤해져요, 사실은. 이제 뭐 소나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수성 나무니까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들이 더큰 나무가 옆에 오게 되면 이제 햇빛을 찾아서 조금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서나무가 숲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숲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천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최고의 극상림에 있는 나무를 보통 우리가 이제 서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서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나무들도 보통 서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남쪽 지방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개서나무라고 하고요. 또 약간 북쪽에 있는 나무들, 약간 찬 것을 좋아하는 나무들은 대부분 서나무라고 해서 중부 이북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이제 서나무라고 보통 알고 있고요. 이제 남쪽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물론 서나무도 약간 고지대가 높으면 지대가 높으면 있겠지만 저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이제 개서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엄사계곡이나 천연사계곡을 다니면서 볼수 있는 소나무들은 다 대부분 그 대부분 소나무라고 이제 할까요? 개서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개서나무하고 서나무의 차이점은 이제 잎에 잔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구별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실제로 그래서 잎을 만져보고 예, 나서 이제 보면 정해봐야. 서나무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개서나무로 되어 있죠. 예. 근육이 꿈틀거리는 모양으로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예, 맞아요. 이제 산에 가면 다른 나무들 사이에 있으면 단번에 이렇게 시선을 뺏는 느낌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극상림을 이렇게 지배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소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는 숲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숲은 혹시 알고 있는 곳이 계신지. 이제 보통 그 자료를 찾아보면 서나무가 군락을 지어서 살고 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남원에 가면 그 서나무 숲, 그러니까 마을을 지키고 있는 그 어떤 보호림 형태로 되어 있는 서나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숲이 다 200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화엄사의 그 화엄 숲길에도 서나무가 굉장히 많은 숲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많이 본것 지금 같아요. 화엄사 계곡이나 천원사 계곡 같은 경우들은 주수종이 소나무들이잖아요. 그렇죠. 소나무가 가장 무서운 나무가 서나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개서나무 같은 종류들이 더 자리를 잡게 되고 더 크게 되면 이제 아마도 소나무들은 조금씩 조금씩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식물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아마 숲이 변화가 되는 뭐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럼 긴 세월을 두고 본다면 이 부분에 지리산 생태탐방원 부분에 숲에서 소나무 개체는 늘어날 예정이고 그 침엽수림 소나무 중심으로는 좀 줄어들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할수 있겠네요. 뭐 예상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얘기들이겠죠. 왜냐면 이제 서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우선 키를 키울 수 있다. 또 하나는 음수에서도 잘 자라고 양수도 좋아한다. 뭐 이런데 서나무가 대부분 이제 울퉁불퉁하고 약간 남성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음지에서 자라니까 그 햇빛을 보려고 계속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크기 때문에 이 근육질이 발달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이 서나무를
이제 근육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마 음숙성 나무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그 극상림에 있는 나무가 서원나무이기 때문에 서원나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소나무는 당연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수성 나무, 양수성 나무라는 표현을 이렇게 몇 번 해주셨는데 예, 예. 그게 음수성이라고 하면은 음지에서 잘 자라는 예, 음지에서도 햇빛을 좋아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제 햇빛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 햇빛이 적어도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이 되니까 이제 보통 음수성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햇빛도 좋아하고 음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들 음지에서도 예. 잘 자라는 예. 나무.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무들이 이제 우리가 관목들, 키가 크지 않은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들은 대부분 이제 숲속에서 자라려고 하면 잎을, 넓은 잎을 가져야 될 거고 또 빛이 적은 빛에서도 빛을 많이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모양들을 갖춰나가는 그런 나무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음수성 나무라고 네. 부릅니다. 네. 대표적인 혹시 그럼 양수성 나무라고 하면? 양수성 나무의 대표적인 것들은 대부분 침엽수들이 거의 다 그렇죠. 침엽수들은 대부분 이제 키를 크게 키워서 햇빛을 많이 보려고 막 그러는데 그 밑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이제 대부분 떼죽나무, 뭐 쪽동백나무, 진달래나 철쭉 이런 나무들도 또 개암나무 이런 것들도 작은 나무이긴 하지만 숲속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음수성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잘 이제 구성되어 있는 나무들은 음수성이라고 예. 봐도 근데 이제 숲이 사실 제일 건강해지려면 그 소나무 밑에서도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소나무가 내뿜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다른 식물들을 못 자라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건강한 숲은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지 건강한 사회이듯이 숲도 3단계, 4단계, 5단계, 아 심지어 많게는 한 10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숲들로 이루어진 그런 식물들이 많은 사는 곳이 사실 제일 좋은 건강한 숲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보신 숲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이렇게 다양한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예로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무등산을 갔었는데요. 네. 이 무등산의 정상 부위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고지대여서 아니면 어떤 다른 인위적인 어떤 그 인간의 그 간섭으로 인해서 나무가 못 자랄 수도 있는데 한 3부에서 한 7부 능선까지는 숲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숲들이 아주 오래된 나무부터 작은 나무들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형태의 그런 숲을 봤는데 그런 숲들은 정말로 건강한 숲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엄숲 같은 경우들도 물론 소나무가 많지만 그 사이사이에 서화나무도 있고 떼죽나무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고 해서 보면 숲들이 그래도 한 4단계 5단계 정도까지 이렇게 계층을 이루고 있는 나무여서 나무로 숲을 이루고 있어서 화엄사 숲도 굉장히 저는 건강한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가 극상림을 이룬다. 가장 오래된 숲에서 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은 숲이 계속 이렇게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초기의 숲부터 이제 그렇게 극상림을 이룰 때까지 숲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예, 그걸 천이라고 예. 하는데. 예. 제일 처음엔 나대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이제 그 땅에서 이끼나 선태류 종류, 그 고사리 종류 같은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주 키 작은 나무들 있잖아요. 뭐 이제 그 무릎 정도 오는 키 작은 나무들 같은 경우들이 자라게 되고 또 관목이 자라게 되고 아교목이 자라게 되고 교목이 자라는데 교목도 이제 보면 이제 양수성과 음수성이 있잖아요. 그 양수성 나무들은 대부분 이제 침엽수들인데 침엽수들이 이제 점거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서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음수성 큰 나무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최고로 그 안정되어 있는 숲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극상림이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안정되어 있는 숲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극상림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원래대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형태를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극상림 이어도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가게 되는 그런 또 천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